장군께 드리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대한민국의 영광인 동시에 장군의 정신을 기리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 이번 광복절에 카자흐스탄 크줄오르다에 한장돼 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8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 광복절 저녁 한국에 도착하며 16일과 17일 이틀간 국민 추모 기간을 거쳐 18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유해 봉환에 맞춰 홍범도 장군에게 애국심 고취 및 민족 정체성 함양 등의 공로를 인정해 1등급 훈장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홍범도 장군의 삶을 보면 머슴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나 15세 되던 1883년 평양 감영 나팔수로 군대와 인연을 맺습니다. 평양에서 4년여 병졸 생활을 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의 부패한 장교와 시비 끝에 상관을 구타하고 탈영합니다. 황해도 수안군의 종이 제조소에 숨어 일하던 중 주인을 때려눕히고 도주 군강산 신계사에서 출가했습니다. 숙녀 생활 중 단양 이시성을 가진 비구니와 정분이 통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습니다. 비구니의 배가 불러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두 사람은 1892년 비구니의 고향인 북청에서 농사 지으며 조용히 살기 위해 절을 떠났습니다. 홍범도는 개마고원에서 병졸 시절 배운 사격 솜씨로 직업 포수로 성공합니다. 그는 삼포수 의병대를 조직하여 함경도 일대에서 게릴라전으로 일본군을 연파했습니다. 덕분에 함경도 주민들은 홍범도를 총알로 바늘기도 뚫는 사람, 축지법을 구사하는 신출귀모란 명장 등으로 불렀습니다. 일본군의 추격으로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연해주로 망명한 홍범도는 한인 대표 기관인 권어회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러시아 볼셰비키 당의 지원으로 조직된 이동희의 한인사회당과 깊은 연결을 맺습니다. 이때부터 공산주의 붉은 이념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1920년 6월 7일 봉오동 골짜기에서 홍범도가 지휘하는 독립군이 일본군을 매복 공격하여 한국 독립운동사에 찬란히 빛나는 승리를 거둡니다. 상해 임정 발표에 의하면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은 전사 157명, 중상 200여명, 경상 100여명, 반면 독립군은 전사 4명, 중상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홍범도와 김자진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입니다. 7일 밤낮에 걸쳐 벌어진 10차례 전투는 김삼웅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 독립군의 10전 10승, 일본군 1200여 명을 섬멸하고 독립군은 사상자 15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바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전과가 너무 심하게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사키 하루다카는 1985년 발간한 조선 전쟁 전사로서의 한국 독립운동 연구에서 봉오동 전투는 야스카와 추격대가 봉오동에서 독립군 24명을 사살하고 다수의 부상자를 내는 전과를 기록했으며 일본군 피해는 전사자 1명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산리 일대에서는 일본군은 전사자 11명, 부상자 24명, 말 10필의 희생을 치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전투와 관련 동부아 역사재단의 신효승, 장세훈 등도 우리 측은 전과를 너무 확대 과장했고 일본 측은 패전을 감추기 위해 피해를 너무 축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세윤은 여러 자료를 토대로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100여명 살상,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400에서 500여명이 살상되었으며 우리 독립군도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무승부로 봐야 할 듯합니다. 봉오동 청산리에서 격전을 벌인 일본군은 독립군 근거지를 말살하기 위해 북간도의 훈춘, 왕청, 화룡, 영길 일대를 숙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군은 한인 가옥을 불태우고 재산과 식량을 약탈했으며 한인들을 보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경신참변입니다.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간도 지역은 초토화되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만주를 무대로 하는 한인들의 항일 무장 투쟁은 현저히 소멸되었습니다. 홍범도 김자진을 비롯한 한국 독립군은 청산리 전투 이후 각자 도생하기 위해 일본군 포위망을 뚫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한인사회당 대표 이동희가 소규모로 분산된 한인 무장 부대를 단일 대오로 통합하면 레닌 정부가 도와주기 했다면서 한국 독립군은 자유시로 모여라는 선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흉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동희 한인사회당은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금화 100만 루블이란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모스크바에서 델 한노 공수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조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산주의를 수용하며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무장부대를 소비에트 적군 산하로 편입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급비자를 1920년 상하이에서 획득했고 일본군의 간도 침략 과정에서 독립군으로부터 탈취했습니다. 비밀협약 관련 사항은 일본의 오사카 아사히 신문 보도를 통해 세상이 알려졌습니다.
알려졌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레닌은 몇 차례에 걸쳐 100만 루블의 거액을 이동희 측에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코민테른 자금 사건입니다. 코민테른 자금을 수령한 이동희와 한인사회당은 이후 일관되고 집요하게 임시정부 공산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동희는 이승만의 친미 외교 독립 노선을 비판하면서 소비에트 러시아와 손잡고 임정을 한인사회당 계열이 장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또한 이동희는 대한이란 낡은 이름을 버리고 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으며 태극기를 폐지하고 푸른천에 세 개의 붉은 별이 있는 국기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정을 혁명위원회로 개편하고 시베리아로 옮기려고까지 했습니다. 임정을 탈퇴한 이동희는 간도 연해주의 한인 무장 부대를 시베리아 영내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 없이 부대를 이동시킬 수 없는 일이므로 간도와 연해주의 한인 무장 부대를 통합하여 단일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한인 무장 부대의 직결지는 자유시였습니다. 소비에트 정부가 한국 독립군을 적군 산하로 편입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과의 밀약 때문입니다. 당시 7만 대군을 시베리아에 파병한 일본은 러시아 적백 내전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백군을 지원했습니다. 일본은 시베리아 철군을 위해 소비에트 정부와 다렌 창춘 회담에서 철군 조건으로 만주 연해주 일대의 한국 독립군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이 요구를 수용합니다. 홍범도를 비롯하여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 무장부의 4,500여 명은 민족주의 성향, 공산주의 성향, 무정부주의 성향 등 잡다한 세력의 집합체였습니다. 한인 무장부대가 자유시에 집결하자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을 서로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한인 무장부대는 이르쿠츠크파의 주장에 동조하여 적군 산하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르쿠츠크파 무장 세력의 핵심은 주둔지가 자유시여서 불려진 자유대대였고 상해파의 주력은 사할린 부대였습니다. 사할린 부대 편에 섰던 홍범도는 양파의 반목이 점점 심각해지고 이르쿠츠크파의 배후에 소비에트 정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6월 2일 안무, 최진동, 지청천 등과 함께 이르쿠츠크파의 자유대대 진영으로 돌아섰습니다. 사할린 부대가 적군 산하로의 편입을 거부하자 소비에트 정부는 6월 28일 새벽 수라세프카에 주둔 중이던 사할린 부대를 포위했습니다. 오후 2시 적군 제29연대 소속 기병대와 장갑차를 앞세운 기갑부대와 이르쿠츠크파 자유대대 편에 선 홍범도, 최진동, 안무, 이청천 등이 사할린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기관총과 대포, 장갑차를 앞세워 적군 편입을 거부한 한국 독립군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자유시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한 부대는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던 의군부 대원들이었습니다. 만주의 초원과 한만 국경 지역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전율에 떨게 했던 한국의 무장 독립군은 그렇게 비참하게 자유시 일대에서 동료들의 손에 사살당하거나 제하강에 빠져 익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독립운동의 흑역사로 기록된 자유시 참변입니다. 김홍일은 자유시 참변 당시 희생된 한국 독립군은 700에서 800명, 부상자 수백 명, 벌목 노동장으로 끌려간 인원수는 천여 명이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전쟁의 주인공들은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 곳곳에서 사살, 체포, 강제노역중, 사망 등 모래알처럼 흩어져 소멸해버렸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무장 독립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에서 한국 무장 독립군을 몰살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에트 적군 세력에 동조하여 동료를 몰살시키는데 앞장섰던 홍범도를 비롯한 생존자 2천여 명은 고려혁명군 여단으로 재편되었습니다. 1921년 7월 5일 코민테르는 고려혁명군에게 이르쿠츠크로의 이동을 명령합니다. 그들이 이르쿠츠크에 도착 즉시 소비에트 정부는 한국 독립군 전원을 소비에트 적군 산하로 예속시켜버렸습니다. 적군 산하로 편입된 고려혁명군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정신의 함양, 즉 공산화를 위한 혁명교육에 돌입합니다. 제1대제장이 임명된 홍범도는 스스로는 독립군 사령관을 자처했지만 그의 공식 직함은 적군 내의 한인 빨치산 대장이었습니다. 고려혁명군 여단은 1922년 4월 13일 상부 지시에 의해 연대로 재편되면서 병력을 절반으로 축소했습니다. 한국 독립군 중 천여 명은 강제 제대시켜 연해주로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한인 부대의 임무는 완수되었다면서 고려혁명군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이동희의 감원 이사에 속아 자유시에 집결했던 한국 무장 독립군은 이로써 깨끗하게 해체되었습니다. 1921년 11월 11일부터 1922년 2월 6일까지 워싱턴에서 태평양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 영, 불, 1위, 아시아 태평양 일대의 신질서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이에 맞서 코민테르는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제1회 극동 제민족대회를 열었습니다. 홍범도는 제1회 극동 제민족대회에 참여하는 한인 대표 56명 중 1원으로 선출되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2월 초 홍범도는 한인 무장 세력 대표 자격으로 레닌 트로츠키와 면담했습니다. 레닌은 홍범도에게 혁명 정권에 협조해준 감사의 표시로 금화 100루블, 군복 1벌, 홍범도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후 홍범도는 버림을 받습니다. 1937년 9월 초 홍범도는 스탈린의 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됩니다. 그가 버려진 곳은 카자흐스탄의 시르다리아강 근처 전 아리크촘 사막지대였습니다. 1938년 4월 생활 환경이 좀 나은 크즈 오르다로 이주합니다. 크즈 오르다의 조선극장의 수의장에 임명된 백두산 호랑이 홍범도는 1943년 10월 25일 그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홍범도는 한 시절 함경도 일대에서 게릴라전으로 일본군을 공격하고 연해주에서는 의병을 이끌고 국내 진공하여 전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가 벌였다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알고 보면 대승대첩이 아니라 잘해야 무승부였습니다. 사상적 동지였던 이동희의 감원 이설에 속아 자유시로 이동해서는 한국인 동료 독립군을 몰살하는 편에 앞장섰던 사람이 홍범도입니다. 레닌으로부터 소비에트 적군 편입을 거부하는 한국 독립군을 청소해줘서 고맙다고 격려금과 권총까지 선물받고 소련 공산당에 입당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를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여 1등급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수하려는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에게 1등 훈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가 공산주의자였으며 동료를 몰살시킨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 간첩과 동조한 문재인이 준 훈장으로 인해 불명의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